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남극 특집 연출 김진호 PD가 배우 전혜빈과 김영광을 섭외한 이유로 강한 생존력을 꼽았다. 김 PD는 3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남극으로 촬영을 떠난다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남극 특집은 칠레 편과 더불어 올해 정글의 법칙이 300회를 맞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로써 정글의 법칙은 국내 예능 최초 남극 촬영에 도전하게 됐다. 남극은 체감온도 영하 60도, 최저온도 영하 89.6도의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극한의 환경을 가졌다. 지난 2011년부터 각종 정글에서 생존을 벌였던 정글의 법칙이지만 남극은 만만치 않은 촬영 장소다. 이에 정글의 법칙은 출연진을 최정예로 꾸렸다. 병만족장 김병만과 함께 전혜빈, 김영광이 남극으로 향한다. 전혜빈은 정글의 법칙 W를 비롯해 정글의 법칙 마다가스카르와 보르네오, 통가 편에서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며 정글 여신 이미지를 굳혔다. 김영광 또한 뉴칼레도니아 편에서 활약했다. 정글의 법칙 외에 주먹 쥐고 뱃고동에서 김병만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PD는 남극은 환경이 열악하다. 김병만 씨와 호흡을 맞춰봤고 정글 생존력이 좋았던 분들을 캐스팅했다며 출연진도 역대 최소 인원이고 스태프 역시 10명 정도로 최소 인원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극은 변수가 참 많다. 보름 정도 촬영을 가게 됐지만 이동 과대기 시간이 있어 촬영일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추위와 싸움이 가장 큰일이다. 방한용품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추우면 카메라 배터리가 빨리 닳아 카메라에도 옷을 입혀야 한다고 만만치 않은 남극 촬영 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글의 법칙이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다. 시청자분들이 마치 남극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고 남극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어주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정글의 법칙 남극 특집은 올해 상반기 방영된다.